김수열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세계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주신 대학구국동지연합회 각 대학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호황인데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고용절벽, 취직이 안 된다, 기업이 도산한다,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기사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항목문서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NLL을 부정하고 청와대에서는 NLL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개노하는가 하면, 앞으로 20일 후에는 전방지역에 항공정찰이 제한되어서 우리 군은 깜깜이 군대, 그야말로 눈이 차단된 군대가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돌입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는 70년 동안 잘 이어져오던 자유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화 체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남미에서는 쫄쫄 굶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우파로 돌아서서 남미도 우파 중심의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이 영원스러운 조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쓰고 과거에 우리는 조선 말기에 세계 정세를 잘못 읽고 줄을 잘못 서서 나라를 잃는 뼈아픈 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는 과정에서도 탁월한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세워서 잘 이끌어왔지만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동족 간에 수많은 동포들을 서로 죽이고 하는 동족 상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10대 강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서 훌륭한 조국을 거꾸로 전 세계가 입증하는 잘못된 아망에 빠진 공산주의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호황인데도 우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고 기업이 도산하고 갈 곳이 없어서 쩔쩔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남미를 닮아가고 있는 이 세실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옳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떨떨 뭉쳐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난국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옳소!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옳소! 우리는 이 나라가 실험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공산주의 실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옳소! 우리는 위대한 이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래 갑시다. 옳소! 그럴 수 있겠지요? 옳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자랑인 젊은이들에게 이 무대를 넘겨서 그들의 외침을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청년 애국자 청와대 대표 곽준혁 군에게 이 무대를 넘기겠습니다. 박군 올라오십시오. 자, 우리 곽준혁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